신문이야기 도지코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가 오늘 아침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잠깐 스쳤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도지코 쇼에서는 간밤에 있었던 피해 상황을 집중해 볼 텐데요. 부산에 있는 마린시티라는 부산 부촌 지역의 피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서 잠시 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박지원의 뇌가 그 뇌의 주파수가 북한에 맞춰져 있다. 소위 간첩을 에둘러서 비판했는데 그러자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이 한국판 메카시즘 아니냐라고 밝혔는데 김진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소위 이 간첩 발언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지 김진태와 박지원 의원 간의 라운드 1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 사진입니다. 차바의 영향으로 마치 자동차들이 장난감 차인 것처럼 물에 깊이 침수가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울산시 언양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침수된 차량의 모습 둥둥 떠 있는데 태풍 차바가 이처럼 남부지역을 강타함에 따라서 9명이 총 사망, 실종이 됐다라는 한국일보 기사가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와는 다르게 5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돼서 총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와 박지원 의원 간의 라운드 1, 라운드 2 어제 저희 중계해드렸는데 라운드 3가 나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논쟁, 사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가 국정원의 정보원이 분명히 있다. 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새로운 사저 물색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는 제대로 헛다리 짚었다. 삼성동 집으로 가신다니까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논쟁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물 공급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법 시위, 과격 시위를 제압하는 수단인 물대포의 물을 끊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박 시장께서는 불법 시위와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책, 해결책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대포가 아니라면 체류탄이 나오는 건가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련 해체해야 한다. K재단, 미르재단, 정경련에서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서 돈을 댄 것 아니냐라는 야권의 의혹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잠시 후 대선 시기에,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물 끊겠다 발언과 유승민 의원의 정경련 해체 발언 대선 시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많은 풍경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 식당마다 예약자 이름에 이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누구요? 김태희. 도대체 이 김태희 씨가 몇 명인 겁니까? 고급 식당들마다 다 예약자는 김태희. 누가 온지 안 밝혔다는 건데 김영란법 람파라치에 안 걸리려고 차선팅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웃지 못하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탈북의 진화. 탈북이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남쪽 가서 공부해라. 남쪽 가서 공부해라. 이런 이유로 탈북을 하고 있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트 출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 탈북자들이 모인 동창회가 있는데 한국동창회가 최근 동창 회원이 3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깨인 엘리트, 젊은 층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한으로 몰려든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만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망 5명, 실종 5명,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울산 생선공장 1, 2호가 모두 다 물에 침수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 2 공장에는 아직도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태풍 매미 이후 가장 셌습니다. 10월 태풍 상륙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 마린시티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거대한 파도가 도로를 덮치자 차량이 거센 물살에 맥없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를 뒤덮었습니다. 마린시티 앞에는 길이 780m, 높이 5.1m의 방파제가 있지만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듯 파도가 도로와 아파트, 상점 안까지 몰아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파도에 부서진 상점 외벽과 화단까지 떠내려온 차량이 태풍의 위력을 말해줍니다. 거대한 태풍의 힘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주민들.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가 거의 해일 뭐 쓰나미 수준의 파도가 개덮쳐갖고 차가 종이짝처럼 해수욕장의 튜브처럼 둥둥 떠다니는. 차가 아예 못 다니고 그 홍수지 갖고 물이 그 차가 막 물이 아주 보일 정도로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일부 그 쓰나미 올 때. 이런 가운데 태풍의 강도를 과소평가했던 정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30m per second 안팎의 태풍이 올 것으로 봤지만 최고 56.5m per second로 역대 세 번째 강풍이 부는 등 태풍의 위력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한 방금 전 화면 마치 쓰나미를 보는 듯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부산에 있는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밀접해 있는 마린시티 해운대 백사장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아파트가 특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 뭐 층고가 80층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라고. 80층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뭐 강남 타워플레스랑 비교하면 될 정도로 분양가도 굉장했고 예. 뭐 전망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요. 저 아파트를 앞에 있는 그 바다에서 저렇게 파도가 밀려서 방파제를 넘어서 1층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예. 그다음에 카페까지 다 저렇게 넘쳐서 저기에서 뭐 물고기가 잡혔다는 화면도 있죠. 어제 하루 종일 이 마린시티의 이 침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가 아니 그렇게 호화 아파트고 분양가도 비싼 이른바 부촌인데 방파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닷물이 쉽게 범람할 수 있었느냐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오늘 나왔나요 이유? 나왔죠. 예. 방파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1m였는데요. 그 위거는 이제 원래 방파제 5.1m 위에 1.2m의 방수벽을 쌓았는데 그 방수벽의 위치가 낮았다는 겁니다. 예. 1.2m면 사실 아이들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원래 방파제에 필요한 방파제의 방수벽의 높이는 3.4m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런 파도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저층 아파트, 그 아파트의 마린시티의 저층 에 사는 주민들하고 1층에 있는 상가의 주민들이 아 그렇게 되면 바다가 안 보이니까 손님이 안 온다. 아 전망을 가릴 수 있다 방파제가. 그래서 예. 낮춰달라고 요구해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1.2m로 낮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재난은 주민들의 자처 이기주의가 자초한 일종의 예.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서울 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방수벽을 지금 높인다고 하는데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예. 간 생각이 듭니다. 또 부산 출신이니까 윤태곤 시장님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층에 사는 주민들과 상가 입장에서는 저기가 저렇게 비싼 이유가 바다가 잘 보여서인데 방파벽을 이렇게 높게 쌓으면 바다가 안 보이고 그렇다고 방파벽을 낮췄다가 이런 피해를 입고 약간 좀 딜레마인가요? 이게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 가서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았는데 앞에 방파제만 보이면은 허탈하죠. 허탈하죠. 한데 살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 LCT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 수사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편한 거 보기 좋은 걸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이 부산이고 이제 예. 부가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실 부산 사람들은
태풍에는 익숙하거든요. 예. 폭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당황해 하는데 매년 태풍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뭐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다가 예. 말겠지, 하다가 말겠지 이런 식이고 아까 보면은 몇 분 부산 주민들의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약간 이게 뭐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다 예. 이런 식의 모습들인데 특히 해운대 쪽은 지진이라든지 원전 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본 원전 문제도 결국 쓰나미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복합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태풍의 그 거센 바람보다 무서운 건 거센 바람을 타고 파도와 바다가 넘치는 이른바 쓰나미 현상이 무섭기 때문에 물난리 나면은 재라도 남는데 물난리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말이 딱 맞아.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 부산 출신 윤 실장의 발언인데 이번엔 좀 울산으로 가볼까 하는데 네. 김병민 전 의원님 울산 지역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죠.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간 측면도 있었고 특히 울산에는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장 1호, 2호 공장이 다 있는데 완성된 신차들이 바닷물과 이 빗물에 잠겨 있는 모습, 특히 산타페와 아반떼 신차들이 수백 대가 물에 잠긴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거 과연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신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차 침수차를 받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도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이 재난 피해 때문에 엄한 산업이 지금 피해를 입을 예.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중고차 매매시장 상인들은 아마 울상일 거예요. 이렇게 침수 피해가 나고 나면 사람들이 선뜻 내가 사는 차가 침수차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산업 전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저렇게 생산 공장에까지 침수 피해가 일어나니까 저게 다 지금 새 차들, 출고를 앞두고 전부, 있는 차들인데 전부 반대 새 차인데 현대차가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저 차는 전량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연구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많은 차를 다 폐기하겠다. 그 자체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될 뿐더러 아주 만약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혹시나 현대차의 구매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혹시 조금 부품들을 바꾸거나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차에 혹시 새 차가 저렇게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럴 일은 전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또한 결국은 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태풍 차바가 오늘 아침에 소멸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와 함께 지난 밤 사이에 피해 상황 종합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번 뉴스는 이 니은자 형의 기사를 뜯어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웬 개그맨 김제동 씨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김제동 씨의 과거 발언이 뭐가 문제였길래 나왔을지 과거 발언부터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 뭐 그런데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2008년에도 똑같은 방송을 SBS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 간부를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국정조사 참관 의원으로서 진실을 조사해서 꼭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동 씨가 과거 방송에서 두 차례 이상 군 생활을 할 때 장군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복무했었다. 그러니까 영창행을 선고받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장관은 과연 김제동 씨가 영창을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민국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저 말을 한 사람이 당시에 그 54단에서 방위 복무를 했는데 영창 갔다 온 기록이 없습니다. 본인은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뭐 갔다 오지 않았는데 또 뭐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분을 우리가 뭐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거를 영창 13일을 시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윤태훈 실장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설명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김제동 씨가 아주머니 발언 때문에 영창 간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김재용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 이른바 팩트체크겠네요. 예. 저게 보면은 김재동 씨 연배로 보면 아마 90년대 초반쯤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을 거예요. 방위병으로 근무한 걸로 예. 나오네요. 뭐 저도 이제 팩트야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흔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뭐 고위 장군이나 그 사모님의 한 일화 한두 개씩은 있고 예. 또 부풀려서 흔히 말하기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칭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예. 모르겠어요. 이거가 이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걸로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개그맨이 뭐 예. 보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김재동 씨가 뭐랄까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본인의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만한 발언을 종종 하는 입장에서 공공 매체에 나와서 농담으로 했겠지만 군대 영창을 복무했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국방부 뭐 입장이에요. 콘서트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그런 사람을 소셜 테이너라고 하죠. 엔터테이너긴 예. 하지만은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그 두 번이나 저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 스스로도 개인적인 호기심이 너무 커집니다. 진실일까 아닐까. 왜냐하면 정말 그랬다면은 군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없는 말을 했다면은 군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회적인 책임,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면은 진실을 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예. 그렇다고 이걸 사실을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건 자발적으로 예. 뭐 국감의 증인으로 한다는 것도 좀 과도한 일인 것 같고 본인의 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사회적 영향이 크신 분이니까 얘기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말이 나온 김에 어떤 저렇게로 이제 연예인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큰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하면서 예. 본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발언에서는 좀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본인이 예. 진위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게 가장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은 김재동 씨가 영창을 간 기록이 없다라고 예. 단정적으로 밝혔는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병민 의원님 예. 우린 다 뭐 육군 현역 병장 출신인데 예. 방위병도 영창에 가는 일은 굉장히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군 간부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영창을 간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좀 안 됩니다. 내가 2년 2개월 군 생활하는 동안에 예. 저희 내무반에서 영창 간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저희 중대 내에서도 영창을 간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만약에 군 간부에 대해서 희롱하거나 조금 조롱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뒤통수 한 대 맞고 군장 메고 연병장 뛰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소위 뭐 조인트 맞고. 그런데 예. 예. 아마 영창을 가게 되는 케이스는 어떤 일이 대다수냐면 내무반 내에서 소위 하극상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영창을 가게 되는데 저희 때 기록에 따르면 영창을 갔다 온 기간만큼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 입대일이랑 전역일을 비교해 봤을 때 2년 2개월이 아니 더 긴 기간이라면은 영창 갔다 왔구나라는 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죠. 김재동 씨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때 그 정도였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100번의 양보에서 조금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들은 얘긴데 내가 본 얘긴데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나의 얘기로 칩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로 저는 경북 성주에서 사드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과정이 김재동 씨가 가서 선동하면서 했던 얘기. 저는 선동이라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은데. 김재동 씨가 성주에서 예. 선동을 했다? 예. 왜냐하면 거기서 한 얘기, 그건 바로 정부의 얘기,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꼬집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만큼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를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 의견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분인데 예.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사람들께 해명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동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했던 과거의 언행들을 따라서 이게 100% 진실이고 저 사람이 솔직한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반면 아니면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잊지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것들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감장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영창에 가셨으면 그 영창에 있었던 장면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라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 영창 갔던 사람만이 알거든요. 밥을 예. 어떤 밥을 주는지, 진짜 하루 종일 각 자고서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지 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창에 가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한 뒤 풀려났다. 김재동 씨가 설명을 했다는데 뭐 상식전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국방감사 국감에서 나올 만한 얘기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한 민생 현안이냐, 국방부 감사가 뭐 고작 김재동이냐, 유치함의 끝을 달린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 영창 간 게 거짓이라면 김재동은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 당시 54단에서 같이 근무한 방위들한테 물어보면 답 나오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김재동은 왜 자꾸 정치판에 얽히는 건가?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칼럼. 그저께 국감장에서 우병우 수석 아들 문제 가지고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코너링이 좋아서 발탁했다라고 했잖아요. 문제의 코너링 발언. 네. 참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요. 어젠 또 김재동 씨였어요. 예. 네. 전 두 번 웃었습니다. 요즘 네. 국감장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어서 다른 코미디 프로 안 봐도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기본적으로 이 사람 개그맨입니다. 예. 개그를 너무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지 너무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그렇죠. 예. 이 차관 출신이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군 간부 문화를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 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하는 건 방위산업 비리, 예. 기밀병 사건, 그리고 군내 성추행 이런 것들이 정말 군에 대해서 실추를 하는 거, 신뢰를 잃게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들이지 고작 저 정도 발언을 갖다 문제 삼아서 차관 출신이라는 분이 국감장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 할애 가면서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가. 예. 아, 또 하나는 저는 개그는 그냥 개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백보 양보를 해서 김재동 씨 저 발언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위 간부나 고위 공무원이나 소위 말해 갑질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그 곳곳에 사회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경찰청장이 갑질 근절 하겠다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지금 1,700명 정도를 뭐 조사하고 막 이랬다고 하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어두운 면을 좀 풍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저렇게 국감장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 그럼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큐로 네. 받아들인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비리, 뭐 병무 비리, 군내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먼저 국감장에서 뭐 했었어요, 질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뭐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간에 이른바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뇌 주파수가 북에 향해 있다.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일 김진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공방이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박지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난타전 라운드 1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종소리 울렸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박지원 또 거짓 선동. 그의 뇌 주파수가 북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과 새누리당에서 벌초 때 말벌 새처럼 나는 공격하고 있다. 말벌에 쓰러질 박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의 언행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선전포고는 전쟁 개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면 북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까? 섬뜩합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선전포고는 적국에 대고 하는 거지 자국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뇌 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 그러자 국민의당이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진태는 대한민국의 메카시다.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른바 한국형 메카시즘이냐라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요. 나는 간첩이라고 한 적 없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보일 리가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칼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북한 병사들이여 남으로 오라 라는 일종의 심리전 성격의 이 발언에 대해서 선전포고냐 라고 네. 반발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나섰어요. 선전포고라면 북한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건 아니냐. 뇌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 있는 거 아니냐. 강경한 말이 나왔어요. 네,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는 김진태 의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 징후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징후들, 징조들이 있는데 이제 구름운이 뭐 보인다던가 지진운 지진운이 보인다던가 뭐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움직인다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있는데 저는 김진 뭐 가스 냄새 난다거나 그렇죠. 예. 네. 근데 김진태 의원이 어떻게 언론에 저렇게 부각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혹은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좀 밀리고 있구나.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마치 지준원처럼.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어떤 그 워딩이나 그 당시 어떤 그 국회 어떤 상황 같은 걸 보면은 아, 굉장히 조금 그 정부 여당이 좀 밀리거나 예. 청와대를 좀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야당에서 공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갈 적에 김진태 의원이 꼭 나타나요. 그러고 보니 우수석 논란과 관련해서 그랬었죠. 조선일보 네. 송영 주필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김진태 의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정보원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준 건 아니냐.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전에도 그 김진태 의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운 예가 이제 조선일보와 우병우 민정수석 간의 그런 갈등 이럴 때도 또 한 번 이제 그 총대를 메고 나타나셨죠. 예. 근데 어제 저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아, 저는 김진태 의원이 뭐 박지원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공격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한 당의 원내대표한테 그 비대위 위원장한테 뇌주파수가 북한의 당국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 아니었나. 아,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다. 네, 그랬었죠. 그리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어제 우리 여기에서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군의 날 발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나치게 정말 선전포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어떤 그 같은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저는 옳다고 보는데 예. 일방적으로 한 당의 그 대표를 매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윤태구 실장님 보세요. 어제 저희가 청와대와 박지원 의원 간의 라운드 1, 2 라운드 1은 청와대의 판정승, 라운드 2는 박 원내대표의 판정승으로 각각 끝났는데 두 가지 사안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른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맞아. 이른바 국정원을 통해 사절을 알아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기한 그 상황에서 뭐 김진태 의원이 뭔가의 모종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또 일어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공방이라기보다는 박지원 의원은 김진태 의원을 말벌 때 중에 한 마리의 말벌로 하는 거고 이 부대변인이 나서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부대변인 나섰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뭔가 이제 공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대변인 말고 부대변인이 나서라 격을 그렇게 맞춰라라고 하는 게 전략적 포석인 거죠. 참, 전 김진태 의원을 보면요. 제가 이게 정치판에 뭐 취재부터 해가지고 이제 십몇 년 됐는데 가끔 보면 좀 정겨워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옛날에 막말 막 뭐 예. 입에 미싱을 받고 뭐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이런 막말 했을 때 그 지금 정치 은퇴하신 분들을 보는 듯한 느낌? 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낙선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젊은이들 하는 말로 이제 어그로라고 그러죠. 어그로. 예. 어그로를 끈다. 이제 판을 확 이제 막 흐트러뜨려 버리고 이게 공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재주가 이제 탁월하신 분인데 김진태 의원이 검찰에서 이제 중견 간부까지 지내고 나오셨고 초선은 되게 쉽게 됐는데 사실 이번 선거 때 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30% 이기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3.몇%로 이겼을 거예요. 선거 이후에는 한동안 되게 좀 자제를 하시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네요. 김진태 의원도 자기 컨셉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보실 예. 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역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김진태 의원이 대북 송금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꺼내드렸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다분히 겨냥한 발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 송금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드는데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 권터 기욤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라고 발언을 했다는데 이 발언은 결국 뭐 박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간첩이 아니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무죄 판결 받았죠. 그렇지만 이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권 차원의 어떤 결정 사항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간첩으로 몰아가면 사실 그 김대중 정부의 모든 어떤 대북과 관련된 정책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독일과 서독의 빌리그란트 총리 시절에 그거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부적절한 이해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한 당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격과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한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요. 하지만 어저께 얘기했지만 박지원 대표의 어제 국감에서의 대통령 사자 발언도 그에 못지않게 부적절했다. 예.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을 마치 공인중개서로 부리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사실 대통령의 사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마치 무슨 어떤 정권 차원의 무슨 음모하는 거래나 또 뭐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사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조치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한 마치 정권 비리인 듯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어떤 그 김진태 어떤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안 나온 건 다행이에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청와대가 나와서 싸우는 건 맞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대신 나서서 저격수 노릇을 예. 그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발언의 수위는 그게 적절하지 못했다 얘기를 해서 저는 오늘은 양비론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모처럼 좀 김진태 의원의 옹호 좀 해주고 싶은데요. 김진태 의원 잘했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항상 세기 때문에 대중적 여론이 좀 약간 싸늘하긴 합니다. 예. 본인도 그걸 잘 인식하는지 지난번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향해서 아, 나 좀 도와줘라고 호소까지 했잖아요. 예. 왜 나만 총대미냐라고 예. 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먼저 나가서 선제적 공격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한 게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숙형 칼럼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하셨지만 국감장에서 그 좋고 소중한 시간을 왜 하필이면은 대통령이 사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예. 대한민국 국가 안보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단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선제타격 운운하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그렇죠.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진태 의원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빌미를 제공했던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렇게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둘 다 내려가게 돼 있는데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 걱정이 큰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을 만들었는데 원톱이 원내 의원들과 구성원들과 상의를 안 하고 혼자 잡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예. 발언들을 하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이라는 정책위원장이 아, 건강보험 개편료 이제 개정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 내놨거든요. 국민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박지원 위원장이 하셔야죠. 이런 오히려 진짜 자극적인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만 하게 되니까 예. 국민의당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 드리고 이것도 구학정치다. 부정치라고 부정치다. 얘기하시잖아요. 이숙현 칼럼과 김병민 전 의원이 논리는 같았는데 타겟은 반대였습니다. 그제 어제 화제의 발언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의 운정병으로 특별하게 발탁되는 과정에서 그의 코너링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스무스했다. 요철을 넘는 솜씨가 대단했다. 우상호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툴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네.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 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입니다.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코너링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이없는 변명들은 대체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경찰이 당시 발표했었던 사인,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 새빨간 거짓으로 그 당시 드러나서 저희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이 그 거짓을 밝혀낸 바 있었습니다. 참 이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찰의 이 답변이 참으로 독특한 초식이에요. 예. 초식이라고 말하자면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자리에서 끌어져 내려오고 실형도 달게 되는데 저 코너링이 탕월합니다라고 말한 거는 초급 간부예요. 경위. 예. 경위 초급 간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똘망똘망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그 사람한테 막 맹지탄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이제 한 서울경찰청장 정도가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예. 오성이 오가고 이랬을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석 기자들이 이게 똘망똘망하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표정도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요. 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당 의원들의 다 반응이 뭐라고 대응을 할 수가 어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경찰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을 한 건데 예. 계속 올해 국감의 최고의 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코너링이 잘해서 우수석의 아들을 특별 채용했다라는 이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으로 희한한 변명이다. 뭐 하도 희한하니까 직격탄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이제 웃으면서 애들로서 넘어갔는데 뭐 경찰이 나름 성공했다. 윤정 이렇게 분석하네요. 저도 코너링은 잘합니다. 예. 북악 스카이에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런 나이에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본 집에서 차를 몰아본 사람들이니까 뭐 운전을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을 것 외제차도 같은데. 외제차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보도해드렸지만 15명이 당시에 그 저 면접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민정수석 아들이 된다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벌써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 어마어마한 백이 온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의견들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의 이제 해명이 나오니까 이제 실소를 급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렇게 아까 말한 초급 경위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감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우수석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뭐 매매나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면서 뭐 가족 기업 다 조사하고 있지만 예. 저것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의경들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의 코너링 장면인데 우수석 아들이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한 건데 이 정도는 코너링이 돼야 코너링이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코너링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죠. 예. 어떤 평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기 때문에 평가의 순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국감이 저렇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우수석이 사실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라도 나와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국감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공명한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회의감들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알아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동국대 교수의 갑질 발언, 막말 발언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채 동국대 교수가 여학생의 기숙사를 들어가서 제지하려는 경비원들과 약간의 실랑이와 또 갑질 발언이 나온 건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출력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제가 되고 있는 동국대 김모 교수의 발언. 여대생 기숙사를 이제 한밤중에 지키고 있는 경비원에게 대해서 경비원에게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 본인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은 경비원에게 한 말인데 문제가 됐던 건 지난 1일 오후 11시 재학 중인 16학번 이걸 16학번이라고 해야 됩니까? 16학번이라고 해야 됩니까? 16이 맞겠죠. 16학번 또 중국인인 한 여대생을 데려다 주기 위해 동국대의 여대생 기숙사를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근무 중이던 경비실의 보안반장 B씨, 62세. 이곳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이다. 승인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매뉴얼대로 잘 제지를 했죠. 그러자 동국대 김모 교수가 불쾌해하면서 화를 내고 말다툼 소리에 말려러 간 또 다른 경비원 C씨, 67세.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밤중에 떠드느냐 이곳에서. 여대생들 지금 다 자고 있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러자 동국대 교수가 이 싸가지 없는 XX야 어디 교수한테 덤벼들어. 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안 때려 이 XX야. 나이 X 먹었으면 X 먹은 값 해. 라는 발언을 했는데 보안반장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경비 주재의 교수에게 말 대꾸하냐. 내일 당장 해고해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도 해당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서 인사권을 발동한다는 발언을 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동국대 김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교수가 갑질한다고 하자 화가 나서 거칠게 말하게 됐다. 술에 취하지 않았고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김병민 의원님. 예. 이 사건 하나에 볼 수 있는 측면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중한범죄 혐의자들은 얼굴을 공개하는 것처럼 학교 차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신상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에 어떤 교수님들이 예. 이런 행위를 하시는지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첫 번째 문제는 여학생 기숙사에 교수님이 학생을 데리고 밤 자정이다 된 시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안 되죠. 방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학생 기숙사에 남자가 출입 금지죠. 그 금남의 구역 아닙니까? 금남의 구역. 교수님도 남자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 교수님의 해명이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기가 막혀요. 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 유학생이거든요. 혹시나 밥을 굶지는 않을까 해서 빵을 사갖고서는 빵을 갖다 줬다라 그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해명이 석연치 않죠. 아니 왜 해당 교수님께서 예. 그 특정 여대생이 굶을까봐 빵을 사다가 여대생 기숙사로 직접 날라줍니까? 더 황당한 건 그럼 이 둘이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현재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밤에 이 교수랑 또 다른 교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교수가 술을 먹다가 이 중국인 유학생 신입생이고 왔습니다. 16학번으로 나오는데 중국인 유학생한테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좀 챙겨줄 겸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 친구를 좀 불러내면 어때라고 술을 먹다가 그 늦은 시간에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술 먹다가 해당 여학생을 불러냈다. 네. 이게 사실인지 확인 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보도된 예. 바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밤에 술을 먹다 교수들끼리 여학생을 불러냈다. 그럼 안 이거 되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인데 예. 거기다 여학생 기숙사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고 있는 경비원이 이분 아주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제대로 제지하셨고 예. 그 내가 교수인데 감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런 놈도 교수라고 그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불쌍하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속이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사이다 발언이다. 네, 사이다 발언하셨는데 진짜 이 교수에 대해서 대학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 텐데 혹시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적정 처분으로 끝내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아주 낱낱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교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동료 교사 술을 먹다가 해당 여학생을 불러냈는지 첫 번째. 그리고 빵을 들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윤태곤 실장님, 무슨 의도로 해당 여학생의 여대생 기숙사까지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빵을 몇 개를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빵이 뭐 얼마 무겁길래 들여다 드렸는데 이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도 않고 술이 안 취했으면은 더 이상한 사람인 거. 술 취해도 문제고 술도 안 취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뭐 성과 연봉제, 공공기관 평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논란이 됐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신분 보장을 꼭 해줘야 되느냐. 예. 교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돈 받은 판사하고 뭐 검사고 간에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정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럴 예. 때는 신분 보장이라는 제도가 참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걸 볼 때고 김병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비하신 분들, 보안반 직원들이 절대로 불이익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분들이 예. 오히려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수경 칼럼니스트. 네. 이 경비원에 대해서 이른바 갑질 발언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소장에게 야, 이 종놈아,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했던 발언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은 또
특정 치약에서 안 좋은 성분들이 네. 문제가 되니까 그 치약을 아파트 이 관리하시는 경비원 쓰라고 다 갖다 버리듯이 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참 특이한 게 예. 교수님 지금 50대 김모 교수가 이제 59세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경찰이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서 이제 딱 사람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갑질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걸린 사람이 거의 남성이 90%, 여성이 10%였고 나이를 봤더니 5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50대가 한 29%가 됐고요. 40대가 27%. 그러니까 그 40, 50 남성들이 가장 많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니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읽고 이 그 동국대 교수 이 나이를 봤더니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자기 어떤 그 위계질서에 의해서 교수들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마디로 이렇게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믿은 자기보다 약간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황당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예. 정확하게 그런 거고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어쨌든 여학생을 그 이제 밤에 불러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들릴 수도 뭐 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갑을 관계잖아요. 저 교수와 학생이 갑을 관계여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뭐 성추행 문제나 그런 것들이 그 학교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그 기소당한 교수들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교수 이거 엄벨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조사 이후에. 학교 측의 대응이 저는 관심인데요. 예. 이제 과거에도 서울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과 교수가 여학생들한테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하나가 드러났는데 나머지 이제 그 처음에는 조치가 없이 위하면에 되다가 엄청난 제보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사실 구속이 되고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같은 게 보면 이런 사실이 사실 이상한 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학교층의 예. 대응이 이렇게 이게 교수들의 변명만 받아들여가지고 교수들한테 유리하게 처벌이 나온다. 그러면은 학교의 명예와 명성도 같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문제는 바꿀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고 환불을 드러내고 이런 교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이 있어야지만 학교 명예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대응에 대해서 유심히 볼 거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갑질과의 전쟁의 100일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사례가 나왔고 네. 다른 사례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경찰청장들이든 나오면 늘 자기 나름의 전쟁을 해요. 이번에는 갑질과의 전쟁이었고 그전에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이고 그전에는 주폭과의 전쟁이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인데 이런 갑질과의 전쟁이나 주폭과의 전쟁, 학폭과의 전쟁 이렇게 특정하게 경찰청장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경찰력을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른 것들로 놓치는 일은 없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셨어요.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지켜보겠다. 저희 돌직구쇼가 똑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역시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과연 다음 대통령으로는 누가 선출돼야 할까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대선 주자들의 행방을 알아볼 수 있는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계 오늘도 준비해 있습니다. 오늘의 대선 주자들 누구누구 모셨는지 직접 만나보시죠. 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일 앞자리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유승민 의원이 두 번째 자리, 반 총장이 세 번째 자리,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번째 자리에 이렇게 네 분 오늘 모셨습니다. 빨라지는 2017, 똑딱똑딱 대권 행보 가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 시장에 관련된 대선식의 뉴스를 뜯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경찰에게 수돗물 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 소화전에 그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의 어떤 이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대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꽤 충격적인 발언인데 서울시장이 이른바 불법 폭력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 경찰의 물대포 공급을 하지 않겠다. 서울시장의 발언대로라면 경찰은 물대포에 물을 충전하기 위해서 인근의 인천소방본부나 경기소방본부로 가서 물을 공급받아서 다시 시위 현장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비판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저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지금 이제 백남기 씨 사건이 있으니까 일단 물대포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본인의 좀 그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좀 즉흥적인 반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대변인이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공급을 안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진짜 행동에 옮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제 경기나 인천시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왜 물대포를 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찰이 가만히 있는 시대에 제가 도심에 강화문에 우리 회사 사옥이 있어 보니까 많은 시위를 봤는데 가만히 있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쓴 적은 없습니다. 네. 거의 다 휘파이프나 뭐 돌멩이로 무장을 한 상황에서 이제 물대포를 갖다가 불가피하게 쏘게 되는데 백남기 우리 그 시의 그 사인과 관련해서도 물대포를 직사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예. 그 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안전규정을 지켜야지 뭐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되면 이 도심 이변이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물대포를 못 쏘게 되면 된다면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죠? 그럼 추루탄이나 다른 방안이 더 안 좋은 수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경찰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장의 천만 안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는 이런 상황과 앞뒤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서 불법 그 폭력 시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대안을 생각해야지 네. 너무 즉흥적으로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윤태호 실장님, 백남기 씨가 희생되고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따져야 하는데 더군다나 대권주자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야권 지지층,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이 다 공권력은 이제 저쪽 편이고 우리 편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박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합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은 논쟁을 일으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싶은 게요. 그래서 어제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 실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경찰이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이 소화전에다가 이 호스를 꽂아가지고 예. 할때 그럼 누가 가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쓰지 마세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정치인이 말을 하면 말을 지키려고 애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러면은 또 소화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박 시장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제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낫지 않았나.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은 막 진짜 못하게 하려고 액션이라도 할 뿐인데 들어놓아서라도 예. 박 시장이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죠. 박원순 시장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라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진압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그때도 지금 SNS에 뭐라고 올리셨냐면 수돗물은 죄가 없습니다. 수돗물이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시위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위대랑 대화합시다. 아, 죽창 들고 막 시위대가 밧줄 묶고 막 흔드는데 거기다 대화하자고 하실 겁니까?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이런 행동과 얘기를 하셨다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본인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폭넓게 해석하시는 건 아닌지에 대한 좀 우려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 대한민국법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그 정부 부처의 특정 기관들이 필요할 때 행정 응원을 같이 받을 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만약 위급한 상황에 빠져요. 경기도의 물자와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럼 경기도에서 이렇게 알아간 거죠. 아, 경기도의 물자와 인력은 서울시를 돕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안전,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한 이념 논리에 대한 잣대로서 본인의 대권주자의 행보를 보이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와 같은 의구심을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이다라는 건데 이 칼럼 일단 문제가 됐으니까 좀 팩트를 체크해보죠. 현재 경찰이 불법 그리고 폭력 시위 현장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진압 장비는 몇 가지 안 되는군요. 물대포, 그다음에 캡사이신 분사기, 그러니까 최루액, 그리고 방패와 진압봉. 근데 최루탄은 99년 이후
사망사고들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대포를 못 쓰게 된다면 방패랑 진압봉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박 시장 말대로 물대포를 못 쓰면 오히려 시위대와 경찰이 죽창과 진압봉의 대결이 될 텐데 더욱더 혼탁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체류 탄을 많이 눈물 좀 많이 흘리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예, 네, 지나가다가 눈물 품을 쏙 빼셨군요. 네. 그래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물대포가 이제 체류탄을 쓰지 않고 이제 물대포를 도입한다고 해서 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이번 백남기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예. 그런데요. 아, 박원순 시장이 약간 오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체류액이 됐던 다른 그 지금 말씀하신 뭐 방패 뭐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적에는 정말 일종의 뭐 육탄전처럼 물리적으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 그래서 더 많은 어떤 피해와 희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결국 이제 물대포라는 걸 도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아,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뭐 박 시장을 뭐 변호까지는 아니지만 전제를 달고 저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더 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전제를 달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그리고 지침을 규정 지침과 규정을 어긴 어떤 물대포 직접 할 수에 의해서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검찰로 예. 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물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 뭐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의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박 시장이 분명히 대선을 의식하고 행보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대선 주자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여권의 잠룡 유승민 의원입니다. 나름 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경련 해체해야 된다. 이것은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의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서 여권 내에서 충격적인 발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주경 칼럼니스트 네. 이른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정경련이 뭐 800억가량의 돈을 투자를 했고 그 이전에 어버이연합에도 정경련이 돈을 지원해줬던 것이 드러나 났는데 네. 야권에서 정경련 해체하라 난리가 났는데 유승민 의원이 해체하라고 한 발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뭐 마찬가지겠죠. 제가 그 이 정경련의 창립 목표를 찾아봤어요. 네. 창립 목표가 취재를 하셨군요.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 창립 목표라고 합니다. 건전한 경제 네. 발전. 지금 어떤 걸 지금 지키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경련이 만들어진 게 지금 5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과거 뭐 전두환 씨 당시 이래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 그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이런 모든 특별한 건수가 있을 때마다 정경련이 항상 얽혀가지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예. 그때마다 이제 급 사과하면서 대충 이제 사건을 무마하면서 계속 55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미르재단 K재단, K스포츠재단 어떻게 돈이 형성됐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예. 실제 정경련의 회원사조차도 정경련이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내부의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경련이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창립 목표에 맞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네. 의원은 이제 어쨌든 이 빠른 소리를 좀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정경련 해체를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정경련이 해체돼야 된다는 쪽에 그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정경련님 어떻게 보세요? 정경련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신에서는 정경련이라고 안 쓰고 재벌 클럽, 체벌 클럽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회원사라고 했는 그런 어떤 단체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정경련과 이제 문제는 권력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정경련이 자발적인 어떤 조직으로서 뭐 경제 발전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여한다 그런 건 좋지만 여기에 이제 늘 권력이 개입돼가지고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것 재벌이나 이런 걸 움직이는 어떤 창고로 활용을 이제 해온 사례들이 있고 이번 이제 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도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경련이 수명을 다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경단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경련과 비슷한 조직이 있고 건재하고 있고 또 사실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경련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까지 공과 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는 좀 이게 앞으로도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고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왜 해체 소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냐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로 쓴 것도 누가 정경유착 정경련을 해체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됐냐, 이런 소리까지 오죽하면 나오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경련과 권력이 분명히 반성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시장님. 어제 한국미래연구원, 원래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는데 요새는 이제 청와대 상당히 이빨인 소리를 잘하는 이제 연구원, 보수적인 연구원하고 경제개혁연대라고 김상조 교수가 있는 진보적인 연구원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정경련 해체하라. 동아일보 사설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정경련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은 게, 정경련이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한국의 이제 재벌 기업,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 한 1.5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돈 내라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좀 없게 좀 괴롭히지 좀 마라. 이런 거 내는데, 또 이승철 부회장이 말하는 거는 참 한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덕본 게 많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뭐 800을 걷었다. 앞뒤가 말도 안 맞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이제 게이달랭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상공회의소 쪽으로 성격을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미국이라고 쳤을 때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뭐 GM 대표 이런 업종도 다른 기업 여기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200억, 나는 100억 이렇게 예. 모아가지고 내는 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주자, 그렇다면 다음 대선 주자는 과연 누구일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뜬금없는 참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참배 논란이냐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몰래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가 논란입니다. 발단은 서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 다시 켜줬는데 올해 5월 경북 안동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김해에 와서 참배를 안 하냐, 기본이 모자라거나 정치 감각이 떨어진다 라고 반 총장에 대해서 이번 국감 과정 가운데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당원이 몰래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더라고요 라고 하니까 서른 의원이 다시 그걸 왜 몰래 하나 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팩트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병미 의원님. 예. 이번에는 반 총장이 봉하마을을 안 찾았군요. 예,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봉하마을을 갔느냐 안 갔느냐 갖고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은 비공개로라도 이번에 가지 않았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의리가 있느니 없느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은 반드시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이용을 당하거나 역용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을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지난 5월에 방한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것 가지고 아마 하루 종일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분했을 거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2011년 당시에 조용히 봉하마을을 찾았던 그때 2011년 당시의 사진입니다. 저는 아마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반드시 참배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기와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진짜 국감장에서 사실 얘기가 나올 이야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궁금증이 듭니다. 국감장은 아니고, 예. 국감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한국 이제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른 의원, 뭐 원혜영 의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2011년에 갔을 때 보면 재밌죠. 저기 등장하는 인물이 문재인 전 대표도 뒤에 있고 김경수 의원도 있고, 뭐 2011년 같으면은 반 총장이 대통령 이야기 안 나올 때지 않습니까? 예. 국내 정치와 거리가 좀 있고, 이분이 1기 때일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 1기 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었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거의 국내 정치에 관련된 인물이 되다 보니까 가기도 어렵고 안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저는 반 총장이 이제 임기를 마친다면 이걸 보면 됩니다. 봉하마을을 빨리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빨리 방문할 거예요. 정치적 감각이 있으면. 정치를 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대선 준비를 할 것 같으면. 대선 준비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봉하마을 방문이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2011년 당시에 반 총장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롭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반 총장이 그러고 보면 고마움과 진정성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서른 의원 등의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다분히 대선을 앞두고 뭔가 흠집내기, 조금 견제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지난 2009년 5월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매년 2010년에도 그렇고 11년에도 그렇고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친노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뭐 추모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아니, 이른바 의리 논란. 의리 논란. 의리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당시 한나라당, 당시 야당이 반기문 당시 외교 장관을 자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을 심했는데 끝까지 반기문 그 당시 외교 장관을 지켜줬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총장이 된 거는 이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노력을 그때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반기문 총장 참배도 안 해? 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2011년에 비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제 반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공식 일정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참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번 5월에 오셨을 적에 JP 만나는 거 비공개였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정치적인 당시는 이명박 정부 때였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계산 때문에 사실 비공개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이번에 만약에 전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번 5월에 JP 만났을 때 그것이 만약에 공개였다면 이 해명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대선 시기에 반 총장에 대한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 김진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공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이 나왔네요. 박지원 정보력 죽었다. 박지원의 정보력도 이제 옛말이다. 아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청와대가 감정적인 발언을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제가 논평을 했는데 박지원의 정보력이 죽었다. 바로 나왔네요. 뭐 그 정도면은 뭐 막말은 아니네요. 양반이다. 뭐 저는 뭐 할 수 있는 수준의 반응 정도라고 봅니다. 네, 뉴스 속보까지 저희가 마침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시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매머드급 싱크탱크가 출범을 하는데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500여 명, 뭐 10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학장 출신도 있고 총장 출신도 있고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 내에서, 당 바깥이 아니라 당 내에 이른바 비노, 비문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폴리페스터 많아봤자 좋을 거 없다. 그렇죠. 이 교수님들 줄 세우기 하는 거냐. 사실상 어찌 보면 엄청난 세과실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가 죽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나도 모셔야 되는데 저기서 다 모셔가니까 좋은 교수님 저기 다가 있다. 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과시가 안 되는 측면이 내심 있겠으나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폴리페스터들 줄 세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문 비노계 의원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동조하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건. 저는 올해 한 사람의 인물을 뽑으라면 홍기택 씨를 뽑고 싶습니다. 홍기택 씨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석이 일조했던 교수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수로서 사실상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한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문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드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참여 안 하시면 돼요. 욕심 안 가지고. 근데 주석이 딱 내가 가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나의 학자로서의 소신까지 저버린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분들 때문에 폴리페서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순수한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나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도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나 자리 안 맡겠다. 순수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선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카산 절대 안 가겠다라고. 대신 두 번째로 홍기택 씨가 왜 비겁하냐면 본인이 낙하산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서 비겁한 겁니다. 예. 교수님들 중에서 정책적 의지와 실천 의지가 뛰어나신 분들은 나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선언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겠다고 얘기하시고 참여하시면 아무도 폴리페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권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매머드급의 이러한 싱크탱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하셨으면 이런 비판은 없을 거다라는. 오늘 전문 용어가 두 가지 나왔는데 김대동 씨 보도와 관련해서 소셜 테이너, 그러니까 사회적인 엔터테이너
사회적 발언을 자주 하는 그리고 폴리페서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반대적인 시각도 있어요. 정 의원님. 비문, 비노주자들이 문 대표의 저 세 과실을 보면서 조급하다, 급하다, 부럽다. 그렇죠. 일단 지시가 섞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500명인데 1000명까지 가고 이걸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굳히겠다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뭐 김 의원님 그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 대표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세과시 하거나 뭐 메마드급 어떤 정책 자문단을 구해가지고 좋은 정책 개발하면 좋죠. 근데 여기에 이게 남이 간다고 따라다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숟가락 하나 안 얹으면 예. 나중에 자기 복신의 기회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뭐 친구가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그 교수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별로 먹을 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본인이 돌아올 거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소신과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서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대소론에 편승해서 뭐 하나 숟가락 하나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를 한다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뭐 꾸린다고 해도 저기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이걸 따라가는 그런 교수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 기자를 만난 한 사립대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다 좋다 이겁니다. 문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받았는데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지사에게로 러브콜을 받은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다. 그 교수님들은 특히 서울시 프로젝트를 최근에 맡았던 교수님들이 있어서 누구를 둬야 할지 고민이 많다. 문재인이냐 박원순이냐.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캠프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가 당 후보, 유력 후보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다시 막 모이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학자적 고고함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속 시원한 사이다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